안녕하세요. JYP 엔터테인먼트 신인 보이밴드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첫 미니 앨범 헬로 월드 발매 기념 대면 프레스 쇼케이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박선영입니다. 지세대 대표 밴드답게 자신들만의 세계를 확장시키면서 유니크한 매력으로 국내외 리스너들의 취향을 깨우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이번 새 앨범 헬로 월드에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들 직접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평범한 소년에서 비범한 영웅으로 변화한 히어로들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 건네는 인사 헬로 월드로 멋지게 돌아온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나와주세요. 둘, 셋. We are heroes. 안녕하세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리더와 드럼 맡고 있는 건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에서 베이스와 보컬을 맡고 있는 주현입니다. 주현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에서 건반 랩 보컬 맡고 있는 오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에서 기타 랩 보컬 맡고 있는 가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에서 기타 맡고 있는 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에서 건반과 메인 보컬 맡고 있는 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분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입니다. 데뷔 후 첫 미니 앨범인 동시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건 두 번째 따끈따끈한 앨범이죠. 자, 이번 컴백 소감 정말 남다를 것 같은데 지금 기분은 어떤가요? 네, 안녕하세요. 리더 건일입니다. 우선 저희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첫 번째 미니 앨범의 발매를 알릴 수 있는 순간이자 처음으로 기자님들께 얼굴 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여서 더욱 설레고 기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저희의 이야기 들려드릴 테니 오늘 이 시간이 뜻깊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주현입니다. 지난 데뷔 싱글 때는 한 곡만 보여드리고 새 미니 앨범 때는 이제 인스트 포함을 해서 총 6곡을 보여드리게 되었는데요. 해피데스데이는 이제 저희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가요계 등장을 알리고 싶었다면은 이번 헬로 월드 앨범을 통해서 저희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팔레트에는 어떤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 당찬 포부를 가지고 나왔으니 저희 무대와 음악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헬로 월드 어떤 앨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수입니다. 저희 새 앨범 헬로 월드는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첫 번째 단계를 의미하는 앨범명처럼 각자 삶을 살던 여섯 멤버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그 시작점을 그린 앨범입니다. 데뷔 전으로 저희가 여러 콘텐츠를 통해서 저희 그룹의 세계관을 선보였었는데요. 이번에 숨겨져 있는 요소를 발견하시면서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시다 보면 좀 더 과몰입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앨범의 타이틀곡 Test Me는 어떤 곡인지 또 곡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환입니다. 저희 이번 앨범 타이틀곡 Test Me는 저와 정수영, 오드가 이제 작사, 작곡에 참여했는데요. 아직 미완성인지라도 자신만의 세계를 스스로 구축하는 이들에게 흔히 말하는 정상 범주의 세계에 맞추라며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반항적인 메시지를 담은 곡인데요. 빠른 비트와 중독적인 멜로디 위에 담긴 당찬 메시지가 지세대의 솔직 당당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께 직접 질문을 받고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음악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상 지세대의 당찬 멤버를 가사를 통해서 보여드리잖아요. 그 색깔만큼은 잊지 않고 항상 가사로서 조금 더 듣는 리스너분들에게 조금 더 시원함과 그 당찬 멤버를 항상 보여드리는 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 확실하게 있는데요. We are all heroes라는 말처럼 우리는 누구나 히어로가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데이식스 선배님들하고 함께 언급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데이식스 선배님들이 워낙 멋진 그런 무대들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그런 성과들을 거둔 멋진 팀이라 생각해가지고 저희도 선배님들처럼 꼭 멋있는 팀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부담감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선배님들처럼 멋진 밴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되겠습니다. 학업을 진행하던 중
큰 무대에서 활약하시는 K-POP 무대 선배님들을 보면서 아, 저도 언젠가는 꼭 저런 큰 무대에서 연주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던 중 좋은 기회로 JYP의 오디션을 보게 되었고 감사하게 합격하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멤버로 자리 잡아서 행복하게 이렇게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더 좋은 음악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희 팀만의 강점은 정말 많지만 우선 한 가지를 먼저 꼽아보자면 저희 팀원 전체가 다 작사 작곡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 저희 한 명 한 명의 개성이 다 저희 음악에 묻어나고 그것이 저희 엑스디너리 히어로즈만의 짙은 색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제 모두 다 연주와 노래가 출중한 멤버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연주든 어떤 무대든 다 잘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실전파 밴드라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국내외 여러 팬분들께 저희의 모습을 저희 음악을 좀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날이 왔을 때 멋진 무대 그리고 멋진 음악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타이틀곡을 설명했을 때 그 설명드린 부분처럼 지세대만의 그런 강력한 뭔가 장난기 넘치면서도 직설적인 그런 가사가 저희 타이틀곡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뭔가 세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뭔가 막막하고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다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지세대만의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박진영 PD님께서 저희 이번 새로운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조언을 해주셨는데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멀리 보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저희가 아직 신인이다 보니 더 멀리 보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듯합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저희의 첫 번째 미니 앨범 쇼케이스자 첫 번째 대면 쇼케이스에 와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저희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이 날을 시작으로 삼아서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기억해 주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